괜찮아 잘 될 거야. 가사면 주민분들 어서 오십시오. 자,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산면의 이진희 면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어떤 정성들이 모인 선분 준비해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날 춥고 주민들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가산면의 기관단체장님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조그만 정성을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산면에서 또 이렇게 많은 성금들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그 소중한 성금 저 기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가산면을 시작으로 많은 읍면동에 주민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한 말씀 더 해주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성금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가산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 군내면 주민분들도 함께 하실 텐데요. 어서 모셔보도록 하죠. 자, 이미 저기 보시면 행렬이 딱 줄을 서고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소중한 성금을 모아주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오셨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군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우연장 차요한입니다. 네, 뭐 우리 또 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회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성금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먼저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포천 시민의 어려운 곳,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모금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군내면 우리 면장님이야 단체장님들, 면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곳,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정성껏 성금을 마련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득 모은 성금 또 모금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선단동에서도 와주셨거든요. 선단동 주민분들 어서 만나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역시나 이렇게 나누는 마음은 즐겁고 행복한가 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선단동에 어떻게 되시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포천시 이동장 연합회장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선단동 주민들의 정성을 이렇게 모아 오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모아 오셨나요? 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어렵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선단동에서는 뭐 돈 많은 분이 하나가 이렇게 내시는 것보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됐다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 역시 네, 십시일반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소중하게 모아주신 성금 모금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봉투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아서 네, 모금함에 넣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선단동에 이어서 포천동 주민분들도 만나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네, 포천동. 우리 또 포천동 하면은 또 포천시의 또 이름과 함께 같은 또 이름을 쓰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육문화행정중심지 포천동이라고 표현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다들 오시고요. 자, 대표에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잠깐 벗어주시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포천동장 전은우입니다. 네. 포천동을 대표해서 어떤 성금을 모아오셨나요? 아,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장애인,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홀봉 어르신 해가지고 어려운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동의 각 단체하고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올겨울이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성금의 자리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모은 성금 저희 모금함이 저쪽에 있거든요. 좀 기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포천동에서도 함께 해주셨고요. 이어서 소호읍 주민분들도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호읍에서 와주셨습니다. 네, 함께하는 희망이라는 흉마를 들고 이렇게 소호읍에서도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마스크 잠깐 벗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읍 대표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읍 사회보장의 위치의 부위원 안경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읍에서는 또 어떤 성금 모아오셨나요? 네, 포천의 가장 큰 지역인 것 같습니다. 큰 마음 모으고 큰 사랑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서울읍에 있는 각 단체별로 많은 성금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우리 읍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사랑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서울읍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의 박수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귀중한 성금 또 모금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을 만나봤고요. 이제는 네, 내촌면 주민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무대 위로 모습을 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아, 내촌면에서 아, 이렇게 힘차게 무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 너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내촌면 이장의 협의회장 김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푸마를 보니까 나눔은 못 참지. 나눔 1등 내촌면 하셨습니다. 어떤 성금인가요? 예, 저희는 2019년도에 네, 그 모금 성금 1등을 한 내촌면입니다. 뭐, 하여튼 우리 또 내촌면이 마음 많이 모금에 활동을 해서 올해도 꼭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 네, 와는 또 박수 환호가 펼쳐졌습니다. 1등 할 수 있는 성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두가 또 1등 하면 좋겠죠? 네, 모금함에 성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나누는 기쁨이, 이 나누는 기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또 마음에 한켠 행복해집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 어, 무대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시네요. 아, 네네. 네, 빠르게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저 회장님께서 안 보이시는데, 자, 어, 네? 어, 열매둥이가 뭐 하는 거죠, 지금? 잠시만요. 열매둥이, 아니! 아니! 아, 회장님! 아,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네, 아, 야, 저 포천시 사회보장 협의체. 야, 이렇게, 어, 이런 또 퍼포먼스를 준비할지 몰랐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아이고, 회장님, 많이 춥지 않고 더우셨죠? 네, 어떠셨습니까? 어, 너무 좋았는데, 이 여러 방향으로 보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이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열매둥이로 함께 하시면서 좀 이 무대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달구고 계셨는데요. 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 오늘처럼 그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처럼 이 모금을 해서 이 모금을 배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좋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나눔이라는 것, 나눔이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눔 왜 필요한 걸까요? 사회적으로도 뭐 다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 그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조건은 맞는데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은 많은데, 또 조건은 또 안 돼요. 하는데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그분들한테 조건이 안 되더라도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어서 지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이 이제 모여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거겠죠? 네, 말씀 감사하고요. 자, 이게 오신 김에 우리 은면동 대표님들도 한 말씀씩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면동 보장협의체 연합회장 김경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송기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 계세요.
가산면 보장협회 위원장 이덕순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천동 지역봉사협의특위 김순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단동 지킴이 송명훈입니다. 네, 선단동에서도 오셨고요. 네, 계속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일동면 보장협의체 황은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수면 위원장 김광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면 부위원장 최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문명 보장협의체 위원장 최금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인면 위원장 이학림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연면 위원장 오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포천시의 사회보장협의체의 든든한 지킴이들 같이 하셨는데요. 이 귀중한 성금 또 모금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모여진 성금은 저희가 소중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위원장님, 네, 계속해서 열매동의로 함께 하실 거죠? 네. 자, 계속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의 손길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안에 또 회장님 계시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뭐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모금함이 저희하고 조금 거리는 있지만, 그쵸? 왜 이렇게 따뜻하죠? 얼마나 모였을지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발걸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포천시 주민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북면 주민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은혜로 올수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참여와 공감을 통한 따뜻한 동행 신북면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북면 광희협의회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북면장 조병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문면 이장협의회장 최병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문면 보장협의체 회장 최금식입니다. 아, 네. 네, 어떻게 모인 성금인지 네. 우리 또 대표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우선 우리 신문면 우리 저 직능단체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조그만 성금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 지금 잘 전달되었으면 하고요.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 직무단체장님들과 같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모인 성금 또 소중하게 네. 또 모금함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금함에 성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작은 마음을 모으면 정말 커다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 함께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뒤에 주민분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영국면에서도 와주셨어요.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영국면에서. 자, 영국면 푯말을 번쩍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100만 찾는 영북면이라고 이렇게 티켓을 들고 찾아와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북면 체육회장 주영욱입니다. 영북면 기업인협의회장 김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북면 보장협의체 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북면 최명자입니다. 부위원장입니다. 네, 영국면장 최재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국면 추사하는 모집팀의 공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국면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나누는 기쁨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영국면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성금을 전달해 주시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이웃사랑 성금 모금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우리 영국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단체장님들이 그 한마음 한 뜻에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금을 전달하게 됐는데요. 그 좋은데 어려운 이웃에 잘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럼 모아주신 성금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중면 주민분들도 오셨다고 하거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푯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 한반도의 중심에서 오셨어요. 아, 오늘 패션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겨울하고 잘 어울리는 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중농협 박정우 조합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중면 안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중면 아름다운 사람들의 권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이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중면 구매원장 임석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중면 최재원 복지팀장 김동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선거를 모아주셨는지, 어떻게 모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영중면과 영중농협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성금을 모으게 됐습니다. 너무 보람됩니다. 네, 그 보람에 또 환한 미소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모인 성금 또 모금함에 기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금함에 네, 넣어주시면 모금함에 되겠고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하게 모아주신 성금 저희가 좋은 일에 좋은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포천하면 또 떠오르는 거 하나 있거든요. 저는요. 막걸리죠. 막걸리 하면 또 이동이 또 유명한데요. 네. 이동면에서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동면 주민분들.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이동면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시 찾는 청정. 이동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동면장 송금호입니다. 네. 이동면 이장 현명장 현명합니다. 네. 이동면 주민자치위원장 박만수입니다. 네, 이동면 보장협의체 위원장 서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면 체육회장 한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김원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면 변호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성금을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셨는지 그 취지를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저희 또 이동면 직문단체 분들이고요.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는 작은 성금이지만은 큰 희망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쓰여지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소중한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아주신 성금을 모금함에 기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작은 성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작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 일동면에서도 함께 발걸음을 해주셨거든요. 무대 위로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일동면 주민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동면은 어떤 자랑을 편말에 쓰셨을까요? 자, 번쩍 무대 네, 들어주시고요. 네, 꿈, 희망, 미래를 열어가는 일동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동면 이장 협의회장 이승물입니다. 일동면장 이준혜입니다. 네, 일동면 주민자치 남규입니다. 일동면 보장협의체 진성중입니다. 일동면 주민자치 김경재입니다. 어머니 자율방문대장 정력입니다. 일동면 분회장 김명가입니다. 일동면 의용소방대 황은남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반드시 돌아봐야 되잖아요, 회장님. 예,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저 일동면 각 단체 또 주민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또 포천시가 좀 더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 주민들이 작은 영역을 이렇게 오늘 모아가지고 오게 됐고요. 하여튼 그 어려운 곳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동면에서 와주셨는데요. 우리 또 소중한 성금 모금함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점점 성금함이 가득가득 차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정말 그 손길이 꼭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아주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 모금함이 채워질 때마다 행복 온도도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창수면에서도 와주셨다고 하거든요. 무대 위로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창수면 주민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무르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창수면의 자랑을 써주셨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계속 행렬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다 올라오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한 분씩 각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수면에서 무정식품을 운영하고 있는 경정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창수면 생활안전부위원장 이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수면 농업경영회장 김덕암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수면 입장협회장 이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 지도위원회 이혁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창수면 한조정입니다. 이정민입니다. 창수면 적십자 최창예입니다. 창수면 면회장 장금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무르고 싶은 마음의 고향 창수면에 살고 있는 창수면장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멋지게 해주셨어요. 창수면 서필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수면 보장협체 김건입니다. 창수면 자연보호회장 차등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수면 부면장 이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수면 직원 윤나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수면 보건복지팀 오경호입니다. 아,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네. 우리 창수면 정말 자랑스러운데, 우리 또 자랑을 한 말씀 대표해서 누가 해주실까요? 원장님이 해주실까요? 창수면. 네, 그 여기 우리가 평을 저는 진짜 우리 창수면은 깨끗하고 또 그 인심이 좋은 그러한 그 고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들르면은 머무르고 싶은 그러한 창수면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모인 성금 어떻게 모여졌는지 좀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교민 모두가 우리의 작은 기부가 누군가에게는 좀 희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금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모아진 성금 어느 분들께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 추위에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과 또 이 추위에 좀 홀로 외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 사랑의 온기를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곳에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랑의 온기를 가득 담아서 우리 성금을 모금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창수면 주민분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성금이 성금함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따뜻한 정성의 마음들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분들의 행렬이 아직도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끝이 아니죠? 네, 그렇죠.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관인면에서도 와주셨거든요. 자, 관인면 주민분들 어서 만나보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관인면의 주민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아, 많이 기다리시면 추우셨죠? 네. 다 올라오셨죠?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인면 이장협의회 사무국장 한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인면장 이한호입니다. 관인생활협의회장 김명찬입니다. 관인면 이장협의회장 최윤수입니다. 네, 관인면 보장협의회장 이학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인면 주민자치위원장 임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인면 직원 조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사람이 아름다운 관인면이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면장님 네 어떻게 또 성금을 모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 함께하는 관인면민이 주도가 되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아름다운 관인면의 성금이 또 모금함에 기탁이 될 텐데요. 자, 소중한 성금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여러분의 손길이 차곡차곡 성금함에 쌓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인면 주민분들까지 저희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디 만나봐야죠? 자, 이번에는요, 화현면 주민분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현면 주민분들 올라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네, 어서오세요. 나눔으로 네. 행복한 화현면 주민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시면서 정말 즐겁게 발걸음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는데 한 분 한 분씩 또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화현협회장 이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신대 거듭들 많이 하십니다. 화현면 방문대장 강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현면장 황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현기업인협의회 회장 김태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현면이장협의회 사무장 변성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현면보장협회위원장 오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현면정식자 네, 한동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현면 여성방범대장 유용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현면의 화현주사랑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호동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화현면에서도 오늘 이 방송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나눔의 손길에 동참하게 되셨는지 네,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네. 한 분께서 또 오셨거든요. 다시 올라오셨군요. 네네, 저 네. 부탁드립니다. 화현면 주민대책위원장 윤석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고요. 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제가 동참하시게 되셨는지 대표로 어느 분께 좀 여쭤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행사의 추운 날씨에 고생하신 노고가 많다고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요. 우리 화현면 단체장 여러분께서 함께 뜻을 모아서 조금이나마 정성을 다하여 모금하였습니다. 네, 그 정성스럽게 모인 성금이 이제 또 소중한 곳에 쓰여질 텐데요. 네. 우리 또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모금함에 성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금함에 성금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나눔의 손길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TV를 보다가 우리 읍면동 우리 주민 옆에 계신 이웃들이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모습 보고 나도 같이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요. 더 큰 나눔, 더 큰 행복 포천시 이웃돕기 모금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